보고합니다. 제품 개발팀장 윤명준은 2016년 3월 6일부로 해양식품 어린이용 과자 제품에 설탕을 기준치보다 더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설탕. 무설탕. 설탕. 무설탕. 설탕. 어떻게든 판매량 올리겠습니다. 기어이 만들겠단 말이지 그걸. 네. 만들게 돼서 좋아 죽겠습니다. 오호, 엄마 좋아 죽겠어? 응,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난 건강식품이 좋다. 응, 이거 봐봐, 조끼가 안 된대. 이 살이 출렁출렁 살이 찐다고. 회장님의 사적인 욕심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또 한 번에 돈 되는 아이템을 잃고 싶으신 겁니까? 서대영은 내 뜻을 헤아려 웰빙 식품을 만들었어. 응? 난 이 아이템을 잃은 적 없어. 이번에도 제 설탕 또 막으시면 기똥찬 아이템과 매출 그들은 확실히 잃게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태양식품 유시진 사장님? 누구? 저는 푸드일보에서 나온 강모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태양식품에서 불량식품이 개발한다는 제보가 들어와서요.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런 일 없고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터뷰 피하시려는 거 보니까 분명 뭔가 있긴 한가 보네요. 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축축산 기사가 곤란한데. 진짜 짜증나, 진짜. 주사위 핸드폰. 설탕 버리러 가십니까? 되게 원칙적이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칙 지키느라 수고가 많으실 텐데 실적은 바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린 언제 원칙 버리고 일할 수 있습니까? 아, 원칙마저 없으면 아예 퇴사하시려나? 예, 그렇습니다. 죽여버린다, 진짜. 언제까지 원칙만 따질 건데? 왜 설탕 더 못 넣게 하는데? 왜 색소 추가도 못하게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원칙만 따질 건데? 대답해! 이유 몰라 묻는 거 아니잖아. 그냥 설탕만 더 넣게해달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 아닙니다. 매출 올리려고 대충 제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는 안 됩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그런 제조 없습니다. 그뿐입니다. 안 믿어. 용무 끝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그러지 마. 서대영 팀장 거기서 설탕. 설탕은 안 됩니다. 설탕 얘나. 설탕은 안 됩니다. 얘나. 자꾸 얼굴 만지십니까? 만져줘. 여기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 만지십시오. 설탕 얘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만져줘. 설탕은 안 됩니다. 어디 만지십니까? 서대영 조장, 기관은 상급자 말이 말 같지 않나? 그래도 설탕은 안 됩니다. 그대로 설탕 들어. 들어. 빨리 들어. 야, 너 이러는 거 직장 내 성희롱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윤 팀장이 기자님께 해명 좀 해줘야겠다. 태양식품은 불량식품 만드는 회사가 절대 아니라고. 전 식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식품은 정직해야 하고 상식에 벗어난 식재료나 조리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기대한 특종은 아닌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잘 가요. 사장님, 이게 마지막 박스입니다. 정말 다 버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윤명주 팀장님은 절대 못 버리게 할 텐데 말입니다. 박성우 사원, 내 경영 철학이 뭐다? 무사 아닐 천하태평, 불량식품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서대영 조장, 불량식품이란? 첫째, 허위 가장식품. 둘째, 원산지 거짓 표시식품. 셋째, 인체에 위해한 식품. 넷째, 무허가 제조식품. 이상입니다. 바른 먹거리에 안전한 식단, 매출도 우리가 책임진다.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내가 진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원칙 지키느라 수고가 좀 원칙 버리고. 아, 죄송합니다. 우린 언제 원칙? 아, 진짜 죄송합니다. 왜 색소 추가? 왜 색소 추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푸드일보 한유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 그럼 왜 또?
건강식품을 만드는 태양식품 회장님께서 너무 살이 찌셔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템? 왜 이렇게 살이 찌신 거예요? 아이고, 뭐, 나 별거를 다 물어보네. 내가 왕년에 그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설탕을. 그 많이 먹었더니 비만, 충치, 당뇨, 심장질환까지 완전히 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설탕이네요. 이 설탕도 적당히 먹어야 돼. 응? 그리고 나 이제 귀찮으니까 저 바빠요, 바빠. 전화 끊어. 그만해, 끊어. 회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